소리도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해동에서 캐리어가 부착된 28리터를 새로이 출시하셨습니다. 해동 카리스마 캐리 쿨러. 와, 블링블링하죠? 손잡이는 이 넓이가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출의 모양이 홈을 줘서 생각보다 넓게 제작을 하셨습니다. 중간에서 뒷부분으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앞으로 내리시고 그대로 올리셔도 뒤로는 넘어가지 않는, 핸들을 위로 뽑으면 락의 역할을 합니다. 옆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 핸들을 앞쪽으로 내릴 땐 살짝 누르시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간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셔서 위로 끌어올리시면 5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성인 남성이 충분히 끌 수 있는 그런 높이가 되겠습니다. 내리실 때도 버튼을 누르시고 내리시면, 보통 이런 캐리어 손잡이는 아이스박스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양쪽 옆에 수납 공간과 함께 이 공간을 띄워서 굉장히 튼튼하게 따로 제작을 하셨습니다. 바퀴가 우레탄 바퀴입니다. 소음 고하중 그런 거에 우레탄 바퀴만큼 좋은 게 없죠. 보시다시피 폭이 좀 넓어요. 양쪽에 샤우더의 형태로 바퀴와 같이 돌아갑니다. 이런 형태면 중간에 핀 샤우더가 같이 돌기 때문에 하우징에 구리스를 슬쩍슬쩍씩 생각나실 때마다 그때마다 해주셔도 녹이 쓰는 법이 거의 없어요. 염분 대응하시려고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옆면에 배수구가 있습니다. 개방을 하셔서 물을 빼주시고 얼음 같은 게 녹았을 때 반대쪽을 잠깐 들어주면 쭉 잘 나오겠죠. 그리고 생김새가 약간 경사지게 제작을 하셔서 물 빠짐이 용이하도록 제작을 하셨습니다. 카리스마 쿨러 하면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보냉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보냉력이 72시간, 얼음을 넣었을 때 그 냉기가 72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보냉력 하면 기밀에 있습니다. 기밀성. 뚜껑을 열어보시면 소리도 퍽 소리가 나죠? 기밀이 완벽합니다. 이 부분이 1패를 확실하게 하려고 특허 출원하신 기술력이라고 하십니다. 후면부는 버튼이 각각 두 개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별매품으로 훈치나 오징어 수납 지퍼백, 립그립, 바늘빼기, 낚시 포셉 끼우시고 4개까지 수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14개짜리 쏙 들어갑니다. 수납의 용도는 굉장히 좋아요. 내부 수납 공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납 공간 얼마나 되는지, 500ml짜리 500ml짜리 20개와 음료수 6개 정도는 거뜬하게, 2L짜리 생수를 얼린다고 하면 얼음을 밑에, 중간에 보시면 턱이 있습니다. 그냥 넣으시기만 하면 꼭 맞게 턱에 딱 걸칩니다. 트레이를 얹으시고 한치나 갈치를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얼음을 담아놓고 24시간이 흘렀습니다. 오, 이야, 엄청 시원하죠? 24시간 지났는데 절반 정도밖에 녹지 않았어요. 보냉력은 어마어마하죠? 레이오에 로드꽂이가 호환이 됩니다. 짱짱하지만 위로 많이 올라오죠? 제가 따로 구매한 저렴한 녀석 7,000원짜리인데 이 홈이 메이오와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착을 하려고 해도 홈이 맞지 않습니다. 홈이 다 맞진 않고 메이오만 맞습니다. 저는 호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녀석을 부착하고 다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오히려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밑에 로드 꽂이에 높낮이를 조절해서 로드를 꽂았을 때 앞뒤로 껐다 그러지 마라 하고 부착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 나비너트라든지 팔이나 다리가 슬쩍 지나다니면서 상처가 날 수 있는 그런 녀석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행거처럼 부착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착할 위치를 정확히 잡고 송곳으로 마킹을 해줍니다. 타공을 할 위치에 이런 데는 피스를 받거나
볼트너트도 좋긴 한데 이 두께를 꼭 맞추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피스를 박으면 안쪽에 수납 공간에 스크래치가 생기거나 손을 넣었다가 손가락이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저는 리벳입니다. 리벳 건. 이 녀석을 리벳 건에 끼워서 쭉 당기면 두터워지면서 동그랗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인터넷에 구매하시면 택배비로 10,000원 남짓합니다. 타공도 리벳 잘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두께로. 순서는 부착할 녀석을 먼저 덧대십니다. 리벳 못 대주시고 안쪽에는 와샤 리벳 건으로 살살, 처음엔 살살. 자, 한 번에 다 안 되면 두 번에 걸쳐서 하시면 되니까 한 번에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놓으셨다가 안쪽으로 밀고 다시 한번 꽉 당기시면 딱 하면서 양쪽이 리벳 못의 형태로 꾹 무는 겁니다. 두 번째도 뭉툭해지죠? 한 번 더 빼셨다가 이런 식으로 그대로 아래쪽에 우드꽂이 아래쪽에 보시면 피스로 고정하는 홀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레탄 바퀴 그것과 수납 공간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니까 그냥 피스를 박아주셔도 수납 공간이 아니니까 큰 관계가 없습니다. 짱짱하게 고정이 됐습니다. 정품에는 정품이 잘 어울린다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 부착품이죠. 로드꽂이를 양 옆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내가 낚싯대를 로드를 두 대를 꽂아야 되는데 내 할당된 로드꽂이가 선사에 있다면 거기 꽂으시고 없다 그러면 아이스박스를 거치해 놓은데 거기에 로드꽂이가 두 개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가 터 있으니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퀴가 떠 있기 때문에 선상에서 로드꽂이가 없을 때 그때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거잖아요. 꽃가 태클박스. 자, 고리 걸으시고 이건 하나인데 너무 큽니다. 이렇게 드시고 손잡이 밑에 보면 보통 고무밴드가 앞에 고리가 걸린 이런 게 많죠? 밑에서 위로든 위에서 아래로든 홀을 통과해서 고무밴드로 또 다른 구멍이 생기죠? 이쪽으로 밴드 고리가 있는 밴드를 두 개 모두 빼주시면 이렇게 거리처럼 걸립니다. 양쪽으로 당기셔서 적당한 선에서 앞쪽으로 앞쪽으로 하셔서 아래쪽에 홀 이쪽에 걸어주시면 짱짱하게 고정이 되겠습니다. 고리 해제하시고 밴드의 고리가 고리를 쭉 잡아당겨만 주시면 해제가 쉽습니다.